큰 길 앞두고 사람들이 저한테 왜 맨날 골목길을 찾아다니냐고. 그 골목길에서 오는 정서조서 어떤 지역뿐만이 아니라 골목이라는 그 단어에서 오는 정서가 되게 좋아요. 제일 처음에는 이 길스토리 시민단체 대표로 산다라는 걸 되게 많이 치였어요. 착해야 된다.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너무 그런 거에 치여서 힘들게 살다 보니까 밑바닥을 딱 친 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랑 착한 사람이랑은 완전히 기준이 다르더라고요. 내가 사회의 그냥 어떤 유명인으로서가 아니라 난 일원으로서 또 사랑을 받은 것만큼 그런 것들로 다른 방향으로 베풀 수 있는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.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해졌고 살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빨리 가고 싶다고